이번 에피소드는 펑션입니다. 역시 여전히 1.5 책이에요. 1.5 책이고 5장의 5.2 펑션 이 부분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우리가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이렇게 시그니처는 fn 그리고 펑션 네임 있고 input 그리고 body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서 아규먼트의 타입 이 지정되어 있죠. 아규먼트가 있으면 반드시 그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펑션에서 또 다른 펑션을 호출하는 메커니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메인이고 메인에서 프린트 넘버를 호출하면서 아규먼트로 파이브를 주고 있죠. 그리고 이 타입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스코프가 되는 거죠. 이 스코프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규먼트가 두 개인 경우는 이렇게 두 개 지정을 합니다. 각각의 타입을 또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규먼트의 타입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라스트에서는 반드시 펑션 아규먼트의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이 중요합니다. let 같은 경우에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펑션은 지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add one는 아규먼트 지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보니까 x 플러스 1 뒤에 아무런 세미콜론이 없고 여기 세미콜론이 있어요. 그런데 세미콜론이 있으면 스테이트먼트고 없으면 익스프레션입니다. 익스프레션은 값을 리턴하고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는 값을 리턴하지를 않죠. 그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스테이트먼트는 has no return 그리고 and expression has 그게 두 개의 차이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는 세미콜론으로 끝나게 돼요. 이렇게 끝나고 익스프레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 얘는 스테이트먼트고 얘는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고 얘는 이걸 리턴하게 되고 여기는 아무것도 리턴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러죠. 펑션이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으니까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과 스테이트먼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했었는데 let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고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가 익스프레션 자리에 올 수는 없죠. 왜냐하니까 equal 기호, assignment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무조건 하고 익스프레션이 와야 되고 그리고 이 전체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let 스테이트먼트는 전체예요. let으로 시작해서 equal 기호로 지나서 이렇게 오른쪽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세미클론으로 끝나는 것이 let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얘는 리턴하는 값이 없어요. 그리고 equal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expression이 되어야 되고 expression은 반드시 값을 리턴해야 됩니다. 값을 리턴해야지 그 값이 여기 다 할당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expression은 반드시 값을 리턴을 해야 됩니다. assignment의 오른쪽은 반드시 값을 할당하는 모시, 값을 리턴하는 모시 있어야 되고 그 리턴된 값의 owner, 소유자를 지정하는 것이 let 문장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리할게요. 자, let statement, let statement, designate 지정하는 거예요. the owner, owner of the return the value from the right side of equal 기호 요 기호입니다. 요 아주 중요한 문장이니까 몇 번 읽고 정확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을 요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여기 있는 설명을 보고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설명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더라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던 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전혀 없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let statement고 이것도 let statement입니다. 그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뭐예요? x equal y equal 6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제대로 동작할지 볼까요? 아쉽게도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났어요. 처음에 y는 mutable 해서 5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y에다가 6을 넣을 수도 있죠. 뭐 못 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x에다 담습니다. 그죠? 그럼 x의 값은 무엇이냐는 거죠. 어. x의 값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금 여기는 x는 이걸 갖는다고 좀 되어 있어요. 6이 아니라. 그렇죠? 실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니까 이렇게 이걸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카구론 하면은 다시 한번 카구론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annot be formatted with default formatter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포맷을 해서 여기다 담아줘야 되는데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고 따라서 포맷할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왜냐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말은 어자인먼트잖아요. y equals 6라는 어자인먼트죠. 어자인먼트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아요. 중요한 말입니다. 3번 assignment never returns value but returns 요걸 리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텅 빈가. 왜 그럴까요? 왜 assignment는 아무것도 리턴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리턴하는 값이 있다. 그죠? 만약 6을 리턴하게 되면 그 6은 어떻게 되나요? x에 바인딩 되죠. 그죠? 그러면은 y가 가지고 있는 6이라는 값의 소유자가 x도 있고 y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러스트의 원칙은 뭐라고 했었나요? 러스트의 원칙은 모든 값은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의 오너를 가진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뭔가요? x 플러스 1 하면 x 플러스 1이 리턴되는 게 되는 거죠. 예,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early return 보면은 조기에 리턴하는 방식,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return의 경우에는 이렇게 return을 적게 되면은 요 x 뒤에 세미콜론을 적어주게 됩니다. 요거는 statement예요. 특별한 형태의 statement입니다. 값을 리턴하는 스테이트먼트가 리턴 스테이트먼트예요. 그죠? 다른 스테이트먼트는 값을 리턴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아니네요. 이걸 밑으로 뽑아야 되겠네요. 이 포맷이 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포맷 됐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리턴 x 하면은 x가 리턴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메인에서 풀 안 풀어볼까요? 여기서 풀해서 값을 5를 던져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풀에 5가 전달되겠죠? i32 전달되었어. i32를 리턴할 거예요. 리턴 x가 됐죠. 죄송합니다. 그럼 리턴 됐으니까 얘는 실행되지 않는 거죠.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리턴 x 스테이트먼트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걸 익스프레션으로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x만 적어주면 돼요. 그죠? 그럼 얘가 리턴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얘도 뭐가 있나요? 뒤에 아무것도 세미콜론이 없고 얘도 세미콜론이 없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얘도 뭔가 값을 지금 익스프레션을 값을 던져내는 형식이 되고 이건 익스프레션입니다. 왜 익스프레션이에요? 세미콜론이 없으니까 익스프레션이죠. 그러니까 값을 얘는 도출하게 되고 얘도 값을 도출하게 돼요. 근데 얘가 도출한 값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뜨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리턴되는 건 여기에 리턴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스테이트먼트가 되고 스테이트먼트니까 리턴되는 값이 없어지게 되죠. 그죠? 스테이트먼트인데도 불구하고 리턴하게 해주는 유일한 문장이 return statement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안 적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는데 얘가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x 그럼 지금 error 문장이 안 발생 안 하게 x 뒤에다가 이걸 세미콜론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error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error가 발생할까요?
짠, 짠, 에르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얘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러스트가 하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없는데 얘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녹색 줄로 밑에 파도처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정말 좋죠. 자, 불러내 보겠습니다. 에르 문장은 없습니다만 여기 뭐라 되어 있나요? 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션인데 왜 이렇게 아니죠. 이건 제가 쓰는 익스프레션입니다. 얘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법적인 실수뿐만 아니라 시멘틱 에러, 시멘틱 에러까지 잡아주는 것이 러스트 컴파일러의 아주 큰 특징이 됩니다. 자, 그것이 early return입니다. 다음에 diverging function. diverging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에러 메시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요거 쓰이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포인트를 보죠. 펑션 포인트는 펑션 역시도 하나의 밸류죠. 그죠? 하나의 밸류고 하나의 값이니까 그에 따른 포인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펑션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f에서 이렇게 f가 펑션 이러한 타입의 밸류가 들어간다 라고 펑션 타입을 지정하는 겁니다. 타입은 타입인데 그것이 펑션 타입이죠. 그죠? 펑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제 플러스 1에서 이런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실제 펑션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f에다가 요 플러스 1을 할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펑션 자체를 하나의 숫자나 문자열처럼 값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without type inference로 되어 있는데 요 플러스 1의 타입을 inference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정을 했으니까 그 말이죠. 이렇게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스트가 굳이 유추할 필요가 없죠. 이 f가 어떤 타입인지.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f가 어떤 타입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그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플러스 1의 타입을 보고 아하 f는 이런 형태의 펑션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넣을까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플러스 1 fn 메인에서 하나 넣어주죠. 블럭을 넣어주죠. 얘를 끌어올려서 위에다 얼른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맷을 이렇게 하죠. 자, 이 경우에 이제 먼저 fn에서 펑션 지정을 이렇게 해줬고 그런 다음에 이 let f에서 이 f라고 하는 variable에 플러스 1을 담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도 담을 수 있고 이렇게도 담을 수가 있고 지금 두 개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장 에러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시멘틱 측면에서는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죠. 시멘틱 측면의 에러는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이죠. 초록색 파도 무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거나 문법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게 타입 인프런스입니다.